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 유리수란 무엇인가라고 적혀져 있지. 유리수는 자 a 뭐 b분의 a 콜리라고 하자 나와 있는데 b분의 a 콜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조건은 둔 뭐에 대한 조건이거든. 둔 뭐니까 b가 0이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분수꼴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0.0.1111 이런 애들 들어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볼게. 파이브네 이런 애들 파이가 뭔지 모르나? 아니지. 아 알지. 이런 애들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유리수라고 하나? 아니지. 아니 고개를 끄덕일 때는 알아들었을 때 끄덕여. 그냥 끄덕이지만 말고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뭐냐면 A, B는 정수야. 그러면 정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정수는 유리수야? 정수는 왜 유리수야? 정수라고 2라고 하면 1분의 2나 그렇지. 1분의 2 꼴로 만들 수 있어. 1분의 2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정수는 유리수야. 그 다음에 2번 유리수의 분류가 나오지. 분류라고 하면 유리수가 어떻게 나뉘냐. 유리수가 있으면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가 딱 두 개가 있거든. 정수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정수가 아닌데 유리수 꼴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2분의 1, 뭐 3분의 1, 뭐 4분의 1 하면서 굉장히 많지. 이런 애들은 정수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유리수는 맞아.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이런 애들은 그냥 유리수로만 표현이 돼. 그냥 분수 같은 애들 있잖아. 분수인데 안 나눠 떨어지는 애들. 걔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정수는 또 몇 개로 나눌까? 정수 세 개. 그렇지. 무슨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염의 정수, 0. 이렇게 세 개. 이거 무슨 정수는 아니고 그냥 0. 알겠지? 그래서 내가 쓰지 말라고 한 게 여기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냐 이런 건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 지금 2번으로서. 유리수의 분류. 네 글씨 네가 알아볼 수 있니? 선생님이 아까 소수의 분류가 쓰셨죠? 유리수란 무엇인가 이 전체. 이거 둘 다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소수의 분류가 봐. 아 그런 거 있어요. 그 저기 봐봐. 뿌리개 형태잖아. 두 개를 써줘야 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이거 들을 동안 네. 쟤 뭐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소수의 분류인데 자 봐봐. 우리가 어차피 뒤에까지 했잖아. 그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뭐 무한소수 막 이렇게 했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아직 안 했거든. 자 소수는 먼저 유한하냐 아니면 무한하냐로 분류가 돼. 자 분류라고 했잖아. 수학에서 분류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분류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빠지는 게 없어야 돼. 자 이만큼이 소수라고 할게. 내가 이렇게 나눠버렸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위쪽에 있는 애들하고 겹치는 게 없어야 돼. 우선 겹치는 게 없으면서 여기 있는 애들하고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더하면 소수가 나와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는데 요 정도 있는 애가 이 파란색, 이 초록색이랑 이 노란색 어디에도 끼지 못해. 그럼 분류했다고 하는 게 안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 0이라는 숫자. 점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 점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없어. 양의 점수, 음의 점수를 하고 0은 이쪽에도 이쪽에도 끼지 못하니까 따로 빼서 해줘야 돼. 그러면 뭐가 소수가 있는데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소수들은 유한하거나 무한하나. 맞지? 유한하면서 무한한 애가 있니?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먼저 그럼 유한소수는 설명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0 밑으로 숫자 무한이야. 얘는 0 밑으로 숫자가 유한. 알겠지? 그거를 반대로 써. 야. 여기가 유한, 여기가 무한. 알겠지? 그럼 이제 무한소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순환하거나 순환하지 않거나.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떤 소수가, 어떤 무한소수가 있는데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 안 하는 게 있어. 그 사이에 게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거야. 자, 아까 뭐 순환 어쩌고 이렇게 나왔잖아. 순환하는 소수랑 유한 소수랑 분류가 가능할까?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데 무한한 소수가 있으니까 분류가 불가능하다. 자, 이거를 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소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요. 여기는 유한 소수고 이쪽 밑에는 무한 소수거든. 그러면 이 무한 소수 영역 있지? 네. 이 무한 소수 영역이 반으로 갈려서 순환이랑 순환하지 않는 걸로 갈리는 거야. 그러면 도식이 됐지. 소수를 먼저 유한, 무한으로 나온 다음에 무한을 순환, 순환 안 하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주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분수. 분모가 2랑 5분이 아니라, 2 또는 5분이 아니라, 뭐가 분모의 소인수가. 분모의 소인수가. 그리고 이 얘기도 아마 빠져있을 거야. 일단 빠져있는 거 다 적어야 돼.
2분의 숫자 3,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위아래 5를 곱해서 10의 고득제곱으로 만들 수 있지. 근데 하나만 더 볼게. 5분의 2라는 애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2를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3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가 여기에다 곱해줘야 되잖아. 만약에 얘를 없애고 싶다고 해서 이 위에다가 3을 곱해버리잖아. 밑에도 3을 곱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겨잖아. 그래서 저거 분모 부분에 있는 거를 없애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쓴 답대로라고 하면 분모에서 분모가 2나 5분이다 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2분의 몇 하고 5분의 몇 이거만 유한 가능. 알겠지? 이거를 소인수로 한다고 하면 2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5의 3제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알겠지? 응. 그 정도 차이점이 있어. 네가 쓴 답하고 그 저 노트에 나와 있는 답하고. 그 다음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판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분수를 기하분수로 거치고 분모를 소인수근해서 2나 5분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보면 거기 네가 뭐라고 적어있는지 한번 읽어볼래? 순환소수 직접 읽어봐. 순환소수는 소수 기인분의 숫자를 분모를 무한소수입니다. 그거는 무한소수라고 해. 알겠지? 순환소수는 뭐야? 숫자의 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무한이 되풀이 되는 거야. 사실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한데 표현 방법이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그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지. 뭔가 머릿속에 있다는 건 알겠거든. 근데 표현이 안 나와. 그러면 서술형 시험에 조금 취약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거 서술형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순한마디 적어놨니? 순한마디 적어놨어. 적어야겠지.
나랑 수업 안 하는 게 좀 섞였네. 어제 되게 뒤에. 어, 그럼 왜 이렇게 왔어? 그런 느낌. 어, 순환소수나. 나 이거. 거기 빼고 하신 대로 할게. 그치? 그래도 다른 거 다 맞춰가지고 다행이네. 이게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개념 깨기 문제집이랑 백지 테스트지를 내야 될 거야. 저희 어디지? 저기 테스트실에다가. 원래 오늘 내는 거였는데, 오늘 백지 테스트 보지도 않고 그 빈종이 받아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볼까? 그거거든. 오늘 그거. 테스트 그거. 몇 번 문제야? 맞아? 잠깐만 알아볼게. 야, 내가 테스트지가 없어서. 맞아, 얘를 좀 하자. 자, 27분에 13을 소수점 자리 아래에
45번째를 X, 50번째를 Y라고 하면 돼.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다음 주 13을 27로 나눌 거야. 그러면 0 찍고 여기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0이지. 몇 점도 곱하면 될까? 4? 그치. 4 곱해주면 7, 4, 28이니까 28이고 4 여기다 들어가면 104. 그 다음에 20. 아 미안 7, 4, 28. 그 다음에 12, 0, 그리고 또 8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8, 7, 56이고 8이 16이니까 216 40 0 해주면 1이지. 27 13 어? 나왔네. 그럼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 4, 8, 1이 들어가지. 돌아가지. 그러면 첫 번째 자리랑 첫 번째 자리는 4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8. 혹시 1ST, 2ND 알지? 문제지. 아니야 뭐, 아니, 말아 몰라. 아, 알아 몰라. 어? 모르겠어.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1ST는 first 할 때 이 ST를 1에다 붙여서 이렇게 써줘. 첫 번째. 아, 네. 그리고 END는 second. 3 RT는 third. 4부터는 TH로 들어가거든. fourth 막 이렇게 fifth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기에는 글자가 안 예뻐. 그래서 이렇게 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써도 되지 않았으니까. 3RT는 1이야. 자, 근데 4, 8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그 다음에 다시 4가 나오는데 얘는 몇 번째야? 네 번째지. 다섯 번째? 8이지. 그리고 여섯 번째? 1이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1, 4, 그 다음 몇 번째일까? 7, 7번째. 왜냐면 30 돌아가니까. 그럼 얘네 이런 수들의 공통점은 뭘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3.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 차례들이야? 1, 4, 8은? 1, 4, 7은? 4, 3으로 나눠봐. 4를. 3으로 나눠봐. 4를 3으로 나눠봐. 몫이 몇 차? 2. 나머지는? 2. 그치. 그럼 7을 3으로 나눠. 몫은? 2. 나머지는? 1을 3으로 나눠봐. 몫은? 0. 몫은 0. 나머지는? 1. 그래서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이야. 뭘로 나눴을 때? 4. 왜 갑자기 4가 나와? 4. 3. 알겠지? 그럼 얘네들은?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지? 그 다음 몇 번째? 두번째, 다섯번째, 아니 알죠, 여덟번째. 그렇지. 아 여기 7, 8 아님? 여덟번째. 여덟번째. 이거 몇번째야? 세번째. 이거 몇번째야? 여섯번째. 여섯번째. 몇번째야? 여덟, 아홉번째. 아홉번째. 그럼 봐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지.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지.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2지.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은 뭐가 된다고? 8이 된다고. 나머지가 없다. 그러니까 나머 떨어지는 친구들은 틀린 거야. 그럼 봐봐, 45는 3으로 나누면 나머 떨어지지. 3 곱하기 몇 차? 15니까. 그래서 얘가 1이야.
80을 3으로 나눠봐. 8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2지. 맞아? 네. 계산 돼? 네. 어떻게 해? 어떻게 돼? 바로 제 80 나누기 이제 3 하면 돼. 자, 봐봐.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릿수의 합이 몇이어야 돼? 초등학교 때 배우고. 아니, 괜찮아. 천천히 해. 아니, 제가 질문이 너무 싫어. 자, 이거 3의 배수야 안 돼? 아니죠. 괜찮아. 이게 왜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는 뭐야? 아까 지금 1, 1 내리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그거를 각 자릿수의 합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다라고 표현을 해줘. 다시 뭐라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다. 다시 한번 말해볼래? 각 자릿수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3의 배수는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각 자릿수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그렇지. 자, 그럼 봐봐. 80은 자릿수의 합이 300 배수 나왔지. 그럼 이전으로 돌려. 이전으로 돌리면 79라는 숫자가 있거든. 얘 3의 배수 아니야? 3의 배수 아니야. 왜? 배수야. 아니. 79는 7 더하기 9잖아요. 7 더하기 9는 16이잖아요. 3의 배수가?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나고 이거 왜냐고 물어봤잖아. 아니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자신을 못 믿나? 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대면 돼. 그러니까 나는 뭐 맞고 틀리고는 사실 궁금하지 않고 그냥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게 궁금한 거니까. 알겠지? 78은 3의 배수야? 네. 그럼 봐봐. 3의 배수, 그 다음 거는 나머지가 1이겠지. 그 다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 이렇게. 나머지가 2가 되니까 8,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 플러스 y 거라고. 왜 틀렸어? 저 그 나눗셈을 잘못했거든요. 80을 직접 3으로 나눠도 돼. 근데 알면 붙잖아. 알겠지? 3의 배수는 뭐라고? 3의 배수는 알죠. 3의 배수는 합이 무슨 합? 무슨 합? 그 쌀 합이 각 자릿수의 합. 각 자릿수의 합. 따라해봐. 각 자릿수의 합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다. 이해가 아니라 그냥 납득이 됐지. 납득만 하면 돼. 아니면 그냥 쌤으로 3으로 나눠도 되지. 잘했어. 요거 해결됐니? 응.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수로 나타날 거거든. 자, 봐봐. 우리가 유리수를 무한소수로 바꾸는 거는 해봤지. 어떻게? 어떻게? 유리수를 분수로 나타내. 아, 무슨 소리야? 분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내는 거.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거.
아, 다 나눴는데. 그럼 이제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9분의 1을 보면 우리가 직접 1을 9로 나눴을 때 0 들어가고 점 찍고 1, 9, 1, 0, 1, 9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치? 어, 아는 거야. 또 푸는 거 보니까 아는 거더라고. 아는 건데, 자,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 이거 알아? 엥? 뭐라고 썼는지 맞거든? 네. EASY. 영어를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영어 몇 점이야? EASY요? EASY. 네. 아니, 쉽다. 아니, 저 EA 하고서 그거 어. 같다고 쓰고 SY 쓴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쓰지. 아니, 너무 짧게 써가지고. 아, 그래? A하고, 네. 아. 는 쓰면서 SY 쓴 줄 알았어요. 변명하지 마. 아. 쉬워. 쉽다. 알겠어. 한국어서 쉽게. 어쨌든 쉬워. 바꾸는 거 그냥 쌩으로 나눠버리지. 근데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그냥 난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가자.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젠 알지? 첫 번째 x를 0.1 땡으로 둬. 하나, 오, 하자. 그 다음에 자, x를 내가 0.111111 이런 식으로 축소할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소수점 있지? 이 소수점 하나를 뒤로 옮길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을 뒤로 옮긴다는 건 며칠 곱한 거야? 10. 10이지, 그치? 그러면 10x는 1.111111 이렇게 나가겠지. 그러면 요 위에 있던 거를 밑에다 다시 쓸게. x는 0.111111 이렇게 나갈 거야. 이게 무한히 나갈 거야. 근데 무한이고 나박이고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걸 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A를 빼면 몇이 나와? A요. 아, 0이요. 어, 0이 나와. 근데 A가 뭐 무한한 거야, 되게. 그러니까 무한대의 크기가 무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뭔가 무한이 이어지는 거 같아요. 근데 0.111이라는 건 사실상 9분의 1이잖아. 9분의 1에서 9분의 1을 빼도 0이 되지. 그래서 이 둘을 빼면 이 뒤쪽 부분이 어떻게 돼? 없어졌어. 어, 없어져. 그러면 봐봐. 우리 10x에서 x를 빼주면 몇이 나와? 9x. 9x가 나오지? 1이지. 응.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자, 지수법칙 배웠지? x가 있고 x승이 있어. 그거에 x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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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한히 줄까? 이런 함수를 인피니티 파워 타워 함수라고 부르거든. 이게 2래. 그럼 x는 뭘까? 2. 아, 미안. 이거 아니라 4라고 하자. 2 아니야. 2라고? 그럼 어떻게 알아? 딱 나오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얘도 그 논리거든. 무한으로 쭉 가잖아. 요거 하나 빼놓고 요 나머지도 4 아닐까? 네. 어, 아, 미안. 내가 답을 착각했다. 그래서 x의 대제곱이 4만 원. 이걸 만족하는 그 x값은 아직 안 되었어. 미안. 그러니까 저것도 식이 되게 간단해지지. 이렇게 계산한 게 재밌지 않아? 재밌어요. 아, 미안. 아, 네. 혹시 중학 3학년 1학기까지 안 배웠지? 어.
3학년 1학기 거에 이런 기호가 들어본 적 있어. 어? 그거 알면 이해했을 텐데. 어쨌든 이 무한히 나오는 거는 그냥 제거시켜버리면 돼. 이렇게 했지.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게. 0.1, 2, 3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얘를 보면 X를 내가 좀 위에다 쓰자. 아, 좀 아래다 쓰자. X를 0.1, 2, 3, 2, 3, 2, 3 이렇게 써놓으려고. 위에다가 만약에 내가 10X, 아까 했던 것처럼 10X라고 해주면 어떻게 돼? 1.2323232 이런 식으로 되면서 위에서 아래까지 뺐을 때 1랑 2에서 1을 빼고 3에서 2를 빼고 어떻게 돼? 2에서 3을 빼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앞에서 가져와야 되지. 그럼 뒤에서 무한히 계속 가져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는데, 자, 내가 원하던 건 뭐야? 뒤에 무한히 이어지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한 칸 더 당기면 뭐가? 지금 2, 3, 2, 3, 2, 3, 2 이게 보이지? 2, 3, 2, 3, 2, 3, 3 이게 보이지? 얘를 한 칸 더 앞으로 당긴다면, 즉 10X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100X라고 써주고, 100X라고 쓰면 몇이야? 1, 2, 3 1, 2, 점, 3 2, 3, 2, 3 이렇게 나온 거지. 네. X라고 써주면 0, 점, 1, 2, 3, 2,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뺄 수 있어?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봐봐. 이렇게 싹 다 사라질 거야. 그래서 99X는 자 12.3에서 0.1을 빼주는 거지. 12점 몇이야? 2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쓸 때 X는 99분의 12.2 이렇게 쓰면 맞을까? 잠깐만. X는 그렇게 꿍시렁거리면서 막 12.2 이렇게 쓰면 맞을까? 이거 물음표다. 알지? 처음 알았니? 이거 가능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다 뭐 곱해? 뭘 없애준다고? 소수점을 없애준다고. 아, 시리즈. 어, 그치. 시리즈. 그래서 990 X는 122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뭐? 990분에 122 이렇게 나왔겠지. 아, 이해됐어? 네. 어. 너 진짜 안 배운 것 같은데? 네.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요거 숫자의 기준은 뭘까? 아까 0.1대하고 비교를 했잖아. 0.1대는 곱하기 10을 했어. 얘는 곱하기 10을 했고, 얘는 곱하기 100을 했어. 기준이 뭘까? 점점 한 거 있잖아. 점점이 뭔데? 아니 그 0.1 2점 3점 그니까 그 점이 뭔데? 힌트 줄까? 네. 초성. 아니
티엘 니엘 디엘시죠. 순한 마디. 아, 그치. 순한 마디만큼? 저 숫자를 곱해주면 돼. 네. 알겠지? 자, 그럼 너 노트 있잖아. 네. 노트에다가 요거 한 번만 해보자. 뭐가 좋을까? 이게 X를 5.9
저기 엑셀에 며칠 걸어야 되는지 직접 해봐. 원하는 건 뭐라고? 뒤에 있는 거 애들 싹 빼고. 맞아. 근데 어디서부터 없애는 게 좋아? 그거죠. 근데 그거야. 근데 그게 앞에. 앞에가 뭐야? 앞에야? 뒤에 아니야? 뒤죠. 네, 뒤에. 어디니? 토스점. 토스점 안에? 첫 번째 자리. 그리고 점 잘 찍고 제대로 찍고. 아니 저게 아 저기 좀 있다가 저기 현금실 앞에 죽이. 난 죽이고 싶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그냥 긋고 아, 밑에다 쓰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식으로 쓰니까 지우지 말고 굳이 잘못 쓴 거 지우지 말고 밑에다 그냥 다시 써. 여기까지 하고